도형 fxy 근령의 y는 0의 대칭이도 gx 대칭이죠. 자, 이런 대칭을 얘기합니다. 대칭인데 사실 평행 이동하고 별발 다를 게 없습니다. 관계를 써 넣어서 보는 게. 이제 특이한 사항은 형태적으로는 점의 평행 이동과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이 모양이 같습니다. 그렇죠? x 대신 x,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게 똑같죠? 그렇지만 그 이유를 잘 보면 다음과 같고, 실제로는 저기 확대 축소까지 가면 이게 이제 역수의 관계라는 걸알수 있는데, 그 부분은 일단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.